All right, you guys. So today we are going to be checking out the latest episode of Weekly Idol, episode 599. You know, 600 is almost here. And this, of course, features members from various groups. We got one solo artist and clearly some people I know. So we have from Dreamcatcher, Jiyu and Sua. Let's go. Kwon Eunbi, my girl, who's actually, like, you know, appeared in one of the Dreamcatcher notes. So, yeah, it's going to be cool to see them interacting. And then from Is 9, Hayoung and Jiwon. From Is 9 is, like, the group that I know the least about. But, yeah, it's going to be cool seeing these members interacting because I guess, like, you know, they know each other. And this is a Valentine's Day special. So, yeah, I feel like I should drop this on Valentine's Day, but screw it. You know, I'm going to put it out early. Either way, this team, this, like, the people in here, I'm just really curious to see how this is going to go. Obviously, I'm really curious to see how Sua just handles herself in this episode. So, let's go. 안녕하세요. 발렌타인데이에 함께 초콜릿 먹고 싶은 남자 1위! 주간 아이돌 MC 강입니다! 자, 주간 아이돌 MC 윤혁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조사 기관이 어디예요? 아니, 어디서 했냐뇨? 당연히 주간화죠! 아, 주간화에서? 아, 그럼요! 뭐, 일단 알겠고요. 네? 자, 주간화가 발렌타인데이에 함께하고 싶은 아이돌도 선정을 했죠? 맞습니다! 아이돌 다섯 분이 네.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함께 스윗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 나와주세요! 이분들이 찍죠? 야, 이분들이잖아. 네. 아, 아, 진짜가 왔습니다, 진짜가. 정말 찐 발렌타인데이 느낌 나네요. 네, 예. 달콤한 향이 나는 분들이 왔어요. 예, 예. 자, 발렌타인데이와 너무 잘 어울리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자, 한 팀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발렌타인에 함께하고 싶은 은비입니다. 야, 은비 씨! 초콜릿 향이 나요, 벌써.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And GU together? 백구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 지유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네. 아, 오랜만. 스파지 몰라요. 아, 그. 야, already. 텐션이 already. 네. 네,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전합니다. 아, 변함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드림캐쳐. 예.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하영 지원입니다. 다들 너무 또 오랜만에 뵙고 맞아요. 이 드림캐쳐 지유 씨, 수아 씨랑 네. 프로미스 나인 하영 씨 그리고 지원 씨는 주간화에서 자주 뵌 분들인데 그쵸, 그쵸. 이렇게 두 분씩만 뵙는 것도 처음이죠? 맞아요. 멤버들 안에서 두 분이 선정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I wonder why. 와. 이야. 인정, 아, 거침없어. 그러게 그러게. 프로미스 나인도 두 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또 오게 되셨는지 저희 또 애교하면은 또 저희가 우와! 아, 애교 때문에 그동안 어. 좀 아껴놨거든요 어, 주간화를 위해서 네네. 저희가 많이 지호 씨 근데 오늘 저희가 그런 코너가 없는데 아니 저희가 아 그랬어요? 아니 뭐 어떡하지? 근데 제가 또 코감기가 네. 걸려가지고 아 어떡해 근데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제가 하필 오늘 네. 어. 근데 보면 똑같아 지유 씨랑 하영 씨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들로 두 분 이렇게 선정됐는지 알겠죠 그쵸 그쵸 네. 포지션이 위아래로 있는 분들이 네네 네. 자 이렇게 자주 뵌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네? 아 이분은 정말 뵙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하 은비 씨 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네. 제가 요즘 네.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있어요. 어떤 노래? 네. 언더워터죠. 아~ 언더워터가 다시 역주행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노래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또 하고 싶었습니다. 자, 좋은 일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포브스 코리아 선정 really well. 2022년 최고의 K-POP 스타 바로 드림캐쳐! 야! 우와! 웬일이야! 어,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또. 너무 감사해요, 정말. 2023년도에도 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 포브스, 바로 저예요.
She's a pro. She's a pro. 아바타로 오신 건가요? 근데 보면 똑같아. 또 더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자, 드림캐쳐가 지난해 이 월드투어를 또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투어도 앞두고 있고요. 네, 이제서야 또 월드캐쳐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드캐쳐? 네. 이제 미국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전 세계 썸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빨리 무대 부시러 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대단한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타이틀을 거머쥔 분들이 지금 한껏 기대하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빌보드에서 와! 프로미스나인의 DM을 올해의 K-POP 중 한 곡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야, 너무 좋아. 역시 그러니까 2년 연속. 이거 쉽지 않잖아요. 2년 연속. 쉽지 않거든요. 그 기대에 힘입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약간 그 기분 좋은 그 감정을 담은 그 개인기 혹시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기 중 하나만 해주세요. 예?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 깨고. 어떤요? 거발말이다. 거발말이다. What? 아, 리액션 해주세요. 320개 나 320개.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들어와 주시네. 역시. 자, 이렇게 국내외로 활약을 보여주는 이 분들이 오셨는데 네. 빈손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쵸. 이 축하의 의미와 더불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네. 저희가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와! 와! 그렇죠. 우리 또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 모셨는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초콜릿 오랜만에 받아보자고, 진짜. 대박. 아니, 그리고 신기한 게, 네? 이게 저희는 발렌타인데이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모셨을 뿐인데, 네. 아, 세 팀이 네. 같은 샵을 다닌다고. 아, 진짜로? 네. 오. 안 그래도 오늘 샵에서 일화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은비한테 인사를 하러 가려고. 네네네. 베이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얼굴 보고, 에이. 이랬어요, 제가. 에이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근데 저도 그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예. 봤더니 지원 씨인 거예요. 아 은비인 줄 알고. 아 진짜? 지원 씨 옆에 가지고. 네. 아 진짜 표정이 진짜 표정이. 네. 근데 원래 친분은 있을. 없었죠. 아 친분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서로 놀랄 상황이네. 네,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또 친해지셨네요. 아 이게 기회가 된 거야 완전. 네, 근데 갑자기 네. 친밀도 확 상승해가지고. 네. She's like, wow, she's really straightforward. 이 친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이 K-POP 핵인싸 은비 씨는요 모든 분들이랑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핵인싸예요? 네. 아니 친한 건 친한 건데 말이죠. 네. 이 프로미스 나인이랑. 회식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그냥 회식, 그냥 으쌰으쌰 한 거예요? 네. 네. 연습실이 같이 있었어요. 프로미스 나인이랑. 네. 같은 공간에서 회식을 하다가. 네네네. 이제 갑자기 팔씨름을 하게 됐죠. 아, 맞다! 회식에서 팔씨름 한대? 네. 채영 씨랑 네. 은비 언니랑 팔씨름 했어요. 했는데. 누가 이겼어? 은비 언니 이겼어. 진짜? 네. 우와! 아, 채영 씨도 좀 힘 세죠? 예. 네. 네. 채영이가 저희 팀 대표로 나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비 씨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 원 받았나? 돈을 드린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야. 그쵸. 왜 기억 안 나? 그래서 아주 좋은 회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발신하고 50만 원 받았어요. 각각 좋은 기억으로 또, 네. 예. 그리고 야, 또 이 특히 수아 씨랑은 콘서트 준비하느라 아주 바쁠 때도 이 짬을 해서 볼 정도로 친하다고. 아니, 나 그때 거짓말 치고 갔었다. 왜? 맞아, 너 그래서. What? 여기서 공개되는 거야? 아니, 걔가 기타 레슨. 있었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고 아, 여기서 밥 먹고 예. 레슨 받은 척 하고 네, 여기 레슨 선생님 집이다 여기 앞에 내려놔서 Let's go. 그걸 하기 위해서 기타까지 다 메고 철저해야 돼. 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돌 때 시간이 안 나요. 아 이제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게 정성을 들이네 이런 약속 하나 하나에. 근데 하영 씨는 야 은비 씨, 지유 씨랑 친하고 이렇게 연락은 하지만 네? 아직 이렇게 밖에서 뭐 따로는 못 봤다고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연락을 하는데.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약속 잡으시죠 그러면? 우리 집에 뭐예요? 아 진짜요? 아, 되게 반가워한다. 좋다. 밤에 있을게요. 그래요? 집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깨끗해요. 고양이 있어요? 어, 제가 고양이 할게요. 야 재밌게 본다. 이 조합 너무 좋은데요. Dude, this girl. 오늘 잘 보인 것 같아요. She's gonna win everyone. 정말
훈훈합니다. 훈훈해요. 오늘도 마음 놓고 편하게 여러 가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콜릿만 들고 있는 여러분의 손이 더 두둑해질 수 있도록 네. 자, 각 코너별로 1등 팀에게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두 분 오셨는데 은비 씨 혼자 오셨잖아요. 네.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래요? 해결사. 진짜 은비 씨는 이게 한 팀으로 이렇게 예예. 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더욱 친해지시길 바라며 주가나가 발렌타인데이에 함께 하고 싶은 아이돌 특집, 줄여서 주발 하마 특집. 네. 이거 줄여야 되나요? 주발 하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발 하마. 네. 자, 주발 하마 특집을 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요,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인생 사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컨셉 포토를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꿀잼 상황까지 볼 수 있는 주가나 상상 한편. 자, 수아 씨가 오늘 특집에서 네. 이 감정 표현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번 코너에서 마음껏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미연 씨가. 네. 수아 씨 맞춤 코너죠. 이 감정 표현 사실 오프닝에 많이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There's so many moments to come. 있으면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ook at this tail. 자, 그럼 진행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는 거야, 기계가? 오, 여기 다 있어. 빨리 와. 자, 그럼 이제 컨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컨셉은 발렌타인데이 커플입니다. 이 커플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간 설정인데요. 이 설정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커플인지 상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해볼까요, 먼저? 우리 먼저 해볼까요? 오케이. 아, 하영 씨 걱정 없어요. 예. 자,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저희는 이제 닭살 커플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닭살 커플인데 데이트하다가 네. 사진관을 발견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원 씨 애교를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 네. 오늘 코맹맹이 소리가 또 맥스인데. 피가 쏟아지는. 네? 네. 자, 조용! 어디 들으실까요? 맨날. 액션! 야뽕뽕, 야뽕뽕. 여기 사진관 있는데 우리 그거 찍다. 쭈뜨꺼 사진. 쭈뜨꺼 사진. 뭐? 뭐라고? 우리 사진 찍다. 특별 사진. 아, 나는 야붕어. 야, 이 드라마는 자막이 좀 필요하다. 그래, 맞아요. 자막과 함께 보세요. 그 닭이 우리 있잖아. 그거 우리 커플 그거 이봐. 이거? 어, 네. 사랑의 총알. 하나, 둘, 셋 하면 저기. 저기 보고? 알았어. 그럼 나 누를게. 하나, 둘, 셋. 와! 아이 연기들이 그러게 생활 연기 아니 근데 진짜 상황극 진짜 네.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원 씨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는데 네. 약간 하영 씨는 바닥 바뀐 줄 아시는 것 같아. 네. 자기야 싫었어 우리 사랑? 이러나요? 뜨뜨끗 다진 찍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어때 귀여워. 예. 자, 다음은 누가 준비했나요? 저희가 드림캐쳐. 네. 좋습니다. Let's go. 닭살 커플을 보면은 네. 화가 나더라고요. 드림캐쳐는 또 화내야 이게 제맛이거든요. 맞아요. 컨셉 네. 있게 또.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는 100일이에요 오늘. 네. 네, 100일 기념으로 이제 인생 네컷이 또 핫하잖아요. 네. 한번 찍어보려고 네. 왔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헤어지는 거예요? 아,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100일째 되는 100일 언제야? 자, 조용! 네. 되게 언제만 해. 레디! 액션! 아, 아니,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 있는 거야, 기계가? 오! 여기 다 있다. 오, 빨리 잡는 것 봐, 기계. 진짜 좋을 때지. 자기야, 돈 나와줘. 잠깐만. 뭐야, 왜 또 어디 갔어? 화면이 시작했어. 뭐야, 분노 조절. 됐어. 오늘 자기가 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아니, 어제 선물도 내가 하고 케이크도 내가 하고. 다르다? 그럼 그렇게 알겠어. 불만 나오지, 이제. 괜찮아, 좋은 날이니까. 자기 화났어? 어. 아니야, 화났어. 카메라 빨리 찍자. 빨리 찍자. 시간 가잖아, 빨리 찍자. 3위. 빨리 찍자고. 알겠어. 자기야, 하트 해줘. 잠깐만, 나 손에 땀. 답답해. 손에 땀. 이거 나 오늘 시간이야. 시간 가. 답답해. 나 지금 나랑 싫다는 거야?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나이스. 아, 근데 사진 찍으러 들어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되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 너무 That was a whole scene right there.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은비 씨 봐야 네. 되는데 오. 이게 막 상대 배우 yeah, 필요한가요? Partner, right? 아니면 1인 극인가요? 저는 필요합니다. 어 그래요? 네. 더 글로리 출신 뭐 배우도 있고요. 강희야 그럼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우와!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우와! 연기한 거예요. 소름 끼쳤어. 들어오시네. 강희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나! 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기해. 물오른 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보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는 어떨까요? 되게 현실적인 커플인데 아, 예, 예. 이런 일 많을 거예요. 발렌타인 데이인데 남자친구가 오늘 발렌타인 데이인 걸 깜빡했어. 깜빡했어. 난 내심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How do you forget? 티를 내는데 Everything reminds you. 계속 몰라. 야, 여기도 약간 이제 약간 이별을 네, 이별. 잠깐만요. 이별하는 커플 하나 나왔으면 잘 되는 커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별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다잖아.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잘 살려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아, 야, 은비야. 우리 스티커한테 오랜만에 찍는다. 야, 이거 뭐야. 아! 오빠! 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런 날이던데, 막. 야, 너무 먹혔다, 야. 이거 집게 쫙 펴야 돼, 야. 야, 근데 여기 가겠다. 너무 취하게. 너무 먹혀. 오빠! 어? 진짜 모르겠어? 야, 네 생일 가을이잖아. 어머. 야, 너 왜, 아닌가? 우와. 알았다! 어.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아, 맞다, 야, 은비야. 알아야지. 은비야! 그래, 알아야지. 아, 너 본방한 날이잖아. 이거 사진 찍고 빨리 가서 일단 본방 나서 하자. 알겠지? 이거 봐봐. 이거! 나 잘 나가야 되니까 옆으로 가봐. 야, 나 여기 붙었어. 완전 잘 나가야 되거든. 은비야, 봐봐. 봐봐. 야, 너 이거 꼭 올려라. 은비야. 어, 최악이야. 하나, 둘, 셋. 정말 최고의 남자네. 그러니까 정말 스티커 사진기 앞에 가면 항상 헤어졌거든요. 와, 예. 항상 헤어져. 야. 자, 여러분의 보정을 도와줄 네. 뽀샤맨이 등장하셨습니다. 뽀샤맨. 야,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행했던 네. 프로듀스 라인부터 혹시 뭐 원하는 요청 사항들 있나요? 좀 커플티 느낌으로 이제 색깔 보정도 되나? 이렇게. 아, 다른 색깔의 지금 옷을 입었는데 네. 여기 같은 색깔의 옷으로 좀 파랗게 나오긴 했죠? 우와, 우와. 비슷한 느낌. 비슷해졌어. 그 다음에 배경을 일단 또 맞춰. 혹시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사람을? 오! 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네. 하트 모양 저처럼? 네? 우와. 허리가 꺾이는데요? 유연해졌어, 갑자기. 오, 진짜. 되게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작업이 돼요. 부끄러운 약간 볼터치? 아, 네, 알겠습니다. 메이크업도 돼요? 뭐 할 수 있죠? 오! 해볼게. 대박인데요? 그래서 약간 우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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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좀 편해. 그러니까 약간 발그레야. 뭔가 그쵸?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쵸. 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커플 또 만나볼까요? 자, 다음은 이별 커플이었죠? 네. 자, 요청 사항 있나요? 일단 이별 커플인데 서로 마주보고 계시니까 등을 한번 돌리게. 딱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오! 와, 괜찮다! 아예 남남인데요, 저렇게 보면? 저희가 컨셉에 비해 의상이 좀 밝아서 너무 샤방해. 너무 밝아. 네, 흑백 필터를 씌울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우와. 그늘졌다. 얼굴까지 흑백이 됐군요. 배경까지 너무 대박일 것 같아. 진짜? 어,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와! 대박이다! 아, 진짜? 돌 같아. 진짜 화난 것 같아요. 돌 같아요. 진짜 잔뜩 화가 났어. 오. 와, 근데 감정이 그 사진으로는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보정으로 인해서 더 극대화된 감정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누가 봐도 이거 이별했다라는 느낌. 네. 맞아. 자, no, 이제 this, 마지막 this 커플 well. 네, 우리 은비 씨와 광희 씨 두 네, 번째 작품이에요, 저. 네. 또 은비 씨가 또 풋풋하게 또 맞춰주셨죠, 마지막에. 네. 자, 요청 사항 있으면 은비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또 아까 화는 났지만 네. 커플 사진인 만큼 네. 입꼬리도 솔직히 올라가시나요? 오, 야, 그건 디테일한 건데, 작업이 좀. 자, 입꼬리 작업, 자, 갑니다. 와! 와, 너무 사랑스럽게 올라왔어. 대박이다. 우와. 자, 그리고 하트를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다가간다. 네. 은비 씨가 지금 살짝 다가갔어. 조금만 더 가까이. 은비 씨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가서 근데 진짜 사람이 간 것처럼 네. 다가갔다. 되게 자연스럽다. 우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Unbi's having a crisis. 너무 좋다. 지금 좋아요. 좋다. 완성! 은비 씨 이겁니다.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게 완성본이에요. 이걸로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the best one. 우승팀을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예. Yeah. 그 마지막 우리 광희 씨랑 은비 씨 사진. 광희 씨 지은 버전으로 갈 거예요? 안 지은 버전으로 갈 거예요? 큰 재미는 지은 버전이 재밌었으니까. 지은 버전이에요? 우승팀은 바로 예? 은비 씨입니다. 아! 솔로가 된 은비 씨가 외롭지 마시라고. 예? 자, 더 좋은 추억을 남기시라고 포토프린트! 포토프린트 선물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특집이 발렌타인데이에 함께하고 싶은 아이돌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자, 세계가 인정한 K-POP 스타들이 모여있는데 네. 제가 춤과 노래를 안 보고 넘어가면 이게 또 섭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정을 듬뿍 담아 노래와 걱정적인 댄스로 흥을 마구마구 표현해야 하는 만북이 노래다! 야하! I knew it. 근데 은비 씨 너무 따라와. 저 혼자 알죠. 우린 같은 팀이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예. 야, 그렇죠. 롤이 많네요. 우리가 오늘 약간 해야 할 게. 오늘 할 게 많아요. 네네네. 뭐 도와드려야죠. 예. 은비 씨 원하시면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또 MC 산 씨도 네. 있으니까요. 순서는 뭐 자유롭게 짜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가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저 됐다. 야.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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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드림캐쳐 먼저. 좋습니다. 자, 여기 뭐 소품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와! 네. 소품 착용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재밌겠다. 작전을 잘 짜야 돼. 만복이를 어디에 찰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 날지 왼쪽이 날지 어디가 제일 좋아? 아, 어느 골반이 더 기선제야? 지금 영 맞춰져 있나요? 어디 하실까요? 아, 영 맞습니다. 네. 어, 27이에요. 하영님만의 고양이. 잠깐만요, 형. 오늘 텐션 잘못 받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피곤하네요. 아니, 아까 계속 조용. 끊어졌네요. 이제... 아, 됐어요? 와,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는 네. 아, 진주 선배님의 난 괜찮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뭐 노래방에서 이거 뭐 항상 나오는 곡이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네. 네. 고수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 here we go. 가자. 예.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만든 밤을 씻을 거라 넌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야, 난 괜찮아 싫어. 나를 동정하지도 마 Let's go. Hey. 태진아. 괜찮아. 어, 괜찮아요. 애들, 애들. 오, 예. 예. 어,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다. 가자. 어, 라이브가 안 흔들려 근데. Right. 괜찮아, 안 괜찮아 이제 노래가 너무 귀여워.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과 같아도 Let's go. 괜찮아요. 난 괜찮아. 오예. 안 끝났어. 안 괜찮아. Of course, yes. Let's go. 그렇지.
Listen, no one's gonna beat that. That was amazing. 자, 만복이 저희한테 주시고요. 96점입니다. 대단했어요. That was amazing. 딱 그러던데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노래는 안 괜찮았는데. 어, 야. Fresh, she's a different breed. 자, 점수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씨의 만복이가 네. 250. 네? 와.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수아 씨의 만복이 점수 63점 더해서 총 709점입니다. 어, 이미 600점을 넘었어. 근데 109점을 초과했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많이 흔들어 제꼈어요. 그러니까요. 어, 괜찮아요? 수아 씨가. 적당히 힘들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럼 다음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Let's get it. 자, 프로미스 나인 혹시 이제 앞서 우리 드림캐쳐가 한 걸 봤으니까 네. 전략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어떤 전략이죠? 노래방 점수 100점. 네. 250점. 250. 250점. 어, 정확하게. 해서 딱 600 맞추겠습니다. 와! 아, 600이 가까워야 되니까. 200에 딱 맞추는 게 가능한 네. 거죠? 네. 어떤 곡이죠? 저희는. 네. 19854. 예, 알겠습니다. 19854. 야, 이거 개인기 나도 있어요. 어, 나 진짜 내가 눌렀는데 소리 난 줄 알았어. 진짜 어, 놀랬어, 형. 와. 어, 이 노래네, 와.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 너무 신나. 네. 자, 음악 갑니다.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Yeah, 이거. You don't want this. Eh. This is a pretty girl. Promise me. She's back. Yeah, 2023. Yeah. She's just wrong. Jogging in place. Hey, you go, girl. Let's go. Down. 아니, like, yo, how long is this song? (250점) 250점 딱 600 맞추겠습니다. 자, 과연 노래방에서 98점. 야, 야. 자, 끝났어. 자, 만복이 주세요. 자, 만복이를 주시고. 대박인데? 자, 숨이 안 쉬어서요. Bro, G1 is hilarious.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요? 예. 자, 점수 말씀드립니다. 자, 네. 하영 씨의 만복이 점수가 498점이에요. 대박! 여기서 596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대박!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지원 씨 만복이 점수가 네? 혹시 오류가 나서 만약에 뭐 4 이렇게 나오면 이제 되는 거죠. 예. 제발. 지원 씨 만복이 점수가 474점! 4점만 돼서 딱 좋았을 텐데, 4점만. 총 1,070점입니다. 거짓말. 대단한 결과가 나왔어요. But it's a lot, 저희가 이 기록은 태림 선수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림 회식인 줄. 대단한 인재들이 나왔다고. 대박이다. 많이 흥분하셨어요. 네. 흥분을 많이 하셨어요. 흥분. 네. 하면 안 되겠네. 대박인데?
자, 이제 남은 사람은 은비 씨인데요.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앞팀을 하는 걸 또 봐가지고 네. 지금 좀 두 팀 다 과했어요. 과했어요. 네. 과했다. 적당하게. Don't mellow it out. 저희 이제 어떻게 뭐 MC 찬스 갑니까? 갑니다. 어. 누구로 갈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예, 여유하면 또 저죠? 전혀 아니고요. 너는 급해, 삶이. 네. 그러면 right? 뭘 급급해, 항상. 급해요, 과해요, 또. 네. Yeah, it's too much. 이제 좀 자중할... 점잖게. 예. 점잖게 제가 여유 있게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타고. 네. 어, 저희 어떤 노래 하나요, 부장님? 저희 완전 띵곡이죠. 슈퍼주니어의 행복 하겠습니다. 야! 이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봐. 자, 가겠습니다. 또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오직 그대 말에 생각했네. 야, 다리 떨면서. 너는 뭐야? 나 어디 잤던 거야? 지금 내 눈에서 눈물 흘러. 배신감. 널 찾아갈까 생각했어. 나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이 돌고 미는 지금. 없어 할 수도 없어 눈물도 없어 느낌도 없어 내 앞에 서 있는 날 바라봐 내 살아있는 날 그때 시간 왔어요 She just keeps shaking her head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눈물을 다 가져왔어 그대 내 손 잡았죠 일어날 것 다 같이 Let's go. 오케이, I think you can stop. 노래방 점수 노래방 점수 92점입니다. 92점. 아, 적당히 딱 좋아. 적당히 아, 조절한 거죠. 네, 조절한 거예요. 자, 힘든데 힘든데. 아 이게 이제는 노래방 갈 체력이 아니다. 그러게, 아 진짜 다들. 아, 특히 형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 이제 노래방 이제 못 가겠다. 이제. 사실 이렇게 노래방 like, 나올 때 노래방 나올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형.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네. 없을 것처럼 재밌게. 아, 네. 자. 점수입니다. 노래방 점수 92점. 네? 그 저의 만보기 점수. 아, 제가 360점. 예? 아, 좀 많이 흔들었네. 360점. 아, 그래서 452점에 Bruh. 이제 과연 은비 씨 만보기 점수. Shaking her ankles so much. 392점. 이미 끝났어. 합쳐서 844점으로 야. 최종 1등은 네. 드림캐쳐! 자, 우승하신 우리 드림캐쳐에게 부상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자, 어디서든 코너처럼 즐길 수 있게 블루투스 마이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발렌타인데이에 함께하고 싶은 아이돌들과 리얼로 함께하고 있는 주발하마 특집. 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 유쾌 달달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달달의 달을 하나 더해 네. 아주 달달달 외워주셔야 하는 달달달 예 네. 게임입니다. 아까 은비 씨가 달달달 많이 하지 않았나요? 역시 바로 연관이 네. 있습니다. 예. 달달달달달.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또 우리 여기 있는 뭐 다섯 분이 네. 또 다들 올라운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기억력은 기본이고 네. 뭐 순발력에 센스 그리고 표현력까지 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달달달 달달달 TV를 보면 우와! 자, 룰 설명 한번 먼저 드릴게요. 금방을 보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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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도 있고 쏘리 쏘리 슈퍼주니어도 있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이름 뭐였지? 아 제국의 제국의 아이들도 있고 첫 번째 라운드 카테고리는 네? 바로 음방입니다. 음방! 네. 벌써 머릿속이 하얀데? 네, 여러분 뭐 지금 K-POP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넘주지 네. 마세요! 네, 뭐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 진짜 불편해. 누구 먼저 해볼까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은비 씨부터? 네. 좋습니다. 준비! 시작! 달달달 달달달 음방에 가면 Underwater, Underwater 관음비도 있고 그래요! 음방에 가면 Underwater, Underwater 관음비도 있고 음방에 가면 Oh my, oh my god, oh my, oh my god. Oh snap, let's go. 뉴진스도 있고, 지원. 음방에 가면, underwater, underwater. 건음비도 있고, oh my, oh my god. 뉴진스도 있고, 마젤톱. 마젤톱. What you talking about? What you talking about? What you talking about? What you say? 마젤톱인가 나왔어요. 음방에 가면 underwater, underwater 권은비도 있고 Oh my, oh my god 뉴진스도 있고 마젤톱 제국의 아이들도 오, 있고 좋아, 좋아, 좋아. 돈 모든 게 로! 세상 모든 게 로! 세상 슈퍼주니어도 있고 역시 돈을 알아? 다음 지유 야, 이제 어려워. 아, dude, yeah. Longer this goes on. Oh my, oh my god, oh my, oh my god. 뉴진스도 있고, 마젤톱, 네마, 제국의 아이들도 있고, 돈 모든 게 돈 세상. 슈퍼주니어 선배님도 있고. 이게 진짜 어려워. Chase me, 드림캐쳐도 있고. 야, 이제 진짜 어렵다. 팀워, 속도 내볼게요. 하영! 음방에 가면 안돌아 가는데도 있고 오마이 오마이 갓 여질 수도 있고 마젤토 괜찮아 일단 가봐 일단 여질도 있고 돈 모든 게 슈퍼주니어도 있고 안녕 아 땀이 더 많이 났어. 아니 표정이 제대로 웃질 못하더라고. 그러게. He's really trying to remember. Like. 자, 2라운드도 저희가 음방 카테고리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달달달 음방에 가면. 스트레이키즈도 있고. 좋아. 지원. She's like what? 만나 She's like, I got this. 자, 그럼 다음 카테고리는 저희가 네. 영화 드라마로 가겠습니다. 오! 네, 영화 드라마는 명대사를 하나 해주시고 예? 그다음 작품 이름을 얘기해주시면 돼요. 말도 안 돼. 거기서 까주면 안 돼요? 하고 싶던 거 게임? 네.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었어요, 여기서 드라마 하면? 컴백. 타이타닉.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달달달. 영화 드라마를 보면 지유야.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아, 더글로리도 있고. 지우? 수아야,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더글로리도 있고. 바바리 몇 개고. 잠깐만.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약간 6시내 고향 느낌 아니었어요? 지우야. 바바리 몇 개고.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더글로리도 있고. 몰입이. 바바리 몇 개고. 재벌집 바바리 몇 막내 아들도 있고. 추앙해 나의 해방일지도 있고 지목 헤이 자 은비 씨
달달달달달달 영화 드라마를 보면 시간 끌기 수아야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버글놀이도 있고 밥알이 몇 개고 막내집 재물아들도 있고 막내집 재물아들도 있고 재벌집 막내 막내집 재벌아들도 있고 재벌집 막내 막내집 재벌아들 막내집 재벌아들 명민 씨 막내집 재벌아들이요? 형네 그 막내집이 재벌아들이 당하네 재벌아들 너는 누가 어찌 알았노 그거야 은비 씨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야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이쯤에서 패자부활전 한번 갑니다 아 그래? 네. 네, 떨어진 세 분이서 네. 요 영화 좋아, 드라마 좋아. 카테고리로 네. 한 분만 살려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넷 달달달달달달 영화 드라마를 보면 이러다 다 죽어 이름 야, 너 너무 죽어. 아, 역시 이러다 죽어. 성대모사만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죽었네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자, 두 분 남았어요. 자, 가볼게요. 영화 드라마를 보면 화이팅 연준아. 아저씨 사랑해요. 다 죽어. 마발이 몇 개고. 한 속도가 있게 가볼게요. 화이팅 연준아. 저글로리도 있고. 아저씨 사랑해요. 느낌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이러다가는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버저비터, 버저비터. 그리고 바바리 몇 개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보니까 한다. 여기 온다.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이게 대사가 뭐더라? 이게 대사가 뭐더라? 여기에 총알 자국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왜 총알 자국 보이십니까? 야, 대사를 재수석하게 생각났는데 근데 난 이게 대사인 줄 알았어 네. 여기에 대사가 뭐여라 결국 살아올라오질 못하고 네, 두 분이 네, 탈락했습니다 은빈 씨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는 TV를 보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몸으로 속담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 속담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달달달, 달달달. TV를 보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오케이. 수아. 잘하려고. 디테일이 살린다. 야, 야, 뭐야? 동물농장이야, 뭐야?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그리고? 야, 이거 중요해, 뭐든. 속담! 속담! 했잖아, 지금 그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 달달달, 달달달. 생각한 시간.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캠페인인 줄 알았어. 뭐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쳤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자주 들었는데 그 말. 지우. 지우. 꽃피워. 저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수아. 내볼게요. 갑자기 내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디테일이 더해집니다. Bro, it feels like they're just gonna go on forever. 닭쫓던 개가 지붕 위를 쳐다본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뛰어 하나 빼졌어. 돌다리도 건너보 두드려보고 건너자. 황 뱁새가 황새가 뱁새? 황새가 뱁새 따라. 자, 가랑이 띄우신다. 야, 뭐 이렇게 열심히. No, the editor had too much fun with that. 막 위에 부대고 막 위에 뭐야? 뭐야? 몸 표현 장인이었는데. 섞이는
그러니까, 맞아. 헷갈려요. 헷갈려요. 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동물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자, 마지막 게임. 다음 카테고리는 의성어, 으태어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달달달달달달. TV를 보면. 깡총깡총도 있고 깡총깡총도 있고 씩씩도 있고 깡총깡총도 있고 씩씩도 있고 보글보글도 있고 깡총깡총도 있고 씩씩도 있고 보글보글도 있고 씨도 있고 뭐예요? 드라이기였어요? 드라이기였어. 깡총깡총도 있고 씩씩도 있고 보글보글도 있고 씩도 있고 냠냠 쩝쩝도 있고. 이제 깡총깡총도 있고 씩씩도 있고. Is it a hit? No. 깡총깡총도 있고. Even I forgot. I was like, what? 뭐였지? 보글보글. The boiling. 생각 안 나. 네. 자,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달달 TV를 보면 최후의 우승자는 은빈 씨입니다. 이번 우승자에게는 저희가 여러분으로 지치셨을 것 같아서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만큼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가나가 발렌타인데이에 함께하고 싶은 아이돌 특집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소 스윗한 분들이랑 함께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시간이 다 녹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녹아 없어졌어.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네. 함께해보니까 오늘 특집에 이분들을 잘못 초대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갑자기 녹화 다 해놓고. 왜요? 정정하겠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발렌타인데이에 함께하고픈 아이돌이 아니라 네? 그냥 늘 everyday anytime 성장해야겠네. Always 맞아요.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픈 아이돌인 게 확실합니다. 맞아요. 성장해야겠네. 네. 성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다들 오늘 주간화와 함께한 소감 어땠는지 은빈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주간화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광희 선배님, 은혁 선배님, 드림캐쳐 언니들 그리고 프로미스나인 친구들이 저 혼자였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우까지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주간 아이돌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저희 주발걸들의 우정 주발걸 주간 아이돌 발렌타인데이 걸스 주발걸들의 우정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또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여기 와서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기고 여기 오면 항상 에너지를 엄청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희 프로미스 나인 앞으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달한 하루를 선물해준 다섯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녹일 우리 발렌타인 요정들의 활약을 주간화가 항상 응원하겠고요. 지금까지 은비, 드림캐쳐, 지유, 수아, 프로미스나인 하영, 지원, 희였습니다.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 안녕! Alright. Okay, really good episode here. Like, it's been a while since I watched this show. And like, this cast, like, these members that were on here were great. It was actually really cool to see Jiyu and Suha and Eunbi interacting. Because I only saw that one time where she showed up in their waiting room. And I was like, oh, snap. Do they like know each other? And clearly they do. So, yeah, it was just cool to see. Like, oh, okay, y'all are like friends. That's dope. Suha was on one. As per usual, she was on one. Yeah, she was hilarious throughout it. Like, I said it in the beginning. I'm like, oh, she's on this show and she's like here with, you know, other people who she doesn't normally interact with. I'm like, yeah, she's gonna be a wild one this episode. And I'm so glad she was, because it was hilarious. It's great to see Eunbi again. It's been a while since I've seen her on any kind of variety show, but yeah. She's just like, you know, really doing her own thing and just making her name for herself as a solo artist, and you love to see that. Yeah. And I didn't know Underwater, like, went back up on the charts. I thought it was just staying consistently up there. But, yeah.
apparently, like, you know, got popular again. So that's great. The From It's Nine members, Jiwoon, it's just hilarious. She's great, man. It's pretty funny because they compared her to Suha and then Hyung to Jiwoon. And I'm like, that's accurate, yo. That's accurate. But yeah, they were great. So funny. I really love the chemistry between the five of them. And hopefully we see something like that again. In particular, I need something with like Suha and Jiwoon just interacting on this show again, wherever. Just that'll be great. But yeah, whole episode was a lot of fun, man. Mm-hmm. All right, that'll do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